그러면은 우리 지금 신용음악과 그 3학년에 지금 있고, 자 우리 그 썸찬이 양은 너무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알았어요. 자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에 피아노 전공에 우린 예명을 쓰죠, 썸찬이 양.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캔버라 양. 우리 캔버라 양은 참 외국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멋있는 것 같아. 두 학생 다 지금 고3인 거죠? 네. 아, 고3 학생. 자, 근데 너무 표정들이 지금 무슨 취조 받는 것 같아. 자, 여기 경찰서 아니에요. 여기 경찰서 아니고, 네. 여기 지금 우리 슬기로운 실용음악 생활. 지금 캔버라 양. 네. 그 왜 캔버라인지는 본인이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썸찬이 양은 왜 썸찬이라고 이름이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별명이 있었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캔버라 양. 네. 그 지금 연주한 곡이 뭐였죠? Days of The Days of Wine and Roses. 아, 술과 장미의 나날들. 뭐 학생이니까 뭐 술과 장미의 나날들은 없겠죠? 없죠. 근데 곡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지게 잘 맛깔나게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진심인가요? 아니 이거 이 곡은 보이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카피한 곡인가요? 아니면은 악보 보고 친 거다. 네. 그럼 이 연주는 굉장히 많은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텐데, 어떤 연주자가 연주한 거를 지금 연주한 거죠? 오스카. 오스카? 네. 혹시 오스카상 받으신 거예요? 오스카? 네? 아, 오스카 피터슨. 그렇게 말씀해. 오스카 그러면은 기생충? 오스카 피터슨 아저씨가 친 거를 그렇게 친 거구나. 그리고 지금 손이 얼마나 해요, 손이? 오스카 피터슨 아저씨는 엄청나게 손, 근데 손 한번 보여줘. 우와, 손이 길구나. 진짜요? 피아노 치기에 최적화된 손가락을 갖고 있는데 우리 캔버라야?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좋단다. 자 우리 그러면은 썸찬이 양은 네. 무슨 곡을 연주한 거죠?
strengths, no chaos. 에? 너 아니야? 아 맞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요. 어? 노치스 아 알았어요. 네 편집해 주세요. 아 이거 이거 꿀잼인데 이거 편집하면 안 되지. 아 제목은 그러면은 어이구. 아 이렇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곡은 왜 연주한 거예요? 이 곡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네. 자, 그러면은 네. 그 요즘 고3으로서 입시생으로서 피아노 전공 학생으로서 뭐가 가장 힘든가요? 우리 캔버라 양부터. 뭐가 힘들까요? 다 힘들죠. 다 힘들다고? 네. 그 중에 특히 힘든 거 뭘까요? 연습이 어렵습니다. 연습이 어렵다고? 네. 그럼 어떤 연습이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오래 집중하기가 어렵다고요. 전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딱 집중해서 연습하면 한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몇 분? 한 시간은 가능합니다. 오, 한 시간이면 집중력 좋은 건데? 진짜요? 어. 근데 나중에 집중 떨어지면 또 다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 원래는 네. 많은 유명한 연주자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썸찬이 형은 네. 올해 지금 제일 힘든 게 아까 썸찬이 형은 뭐가 요즘에 제일 연습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적수인가요? 네? 제일 힘든 점 연습하면서 연습하는데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럼 그 한 가지만 얘기해 줘. 한 가지요? 저도 집중을 잘 못하고 약간 왼손이 좀 멍청해요. 왼손이 멍청해요? 네. 어떻게 멍청한? 손이 멍청하면 어떻게 멍청한 거예요? 약간 멱살 잡아주고 싶어요.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캔버라 형이 멱살 좀 잡아줘요. 아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안 돌아간다. 왼손이. 네. 네 테크닉. 하긴 이제 피아노는 오른손 왼손을 다 같이 혹은 따로 써야 되는 게 그런 점이 있어서 손가락마다 또. 하긴 피아노가 어렵긴 어렵죠. 네. 그죠? 특히 그렇죠. 왼손이. 그런데 썸찬이 형 왼손잡이 아니었어요? 저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오른손잡이였구나. 네. 근데 왼손잡이처럼 느껴지지? 네, 뭐야? 왼손을 좋아해요. 여태까지 연주한 거 또 잘 들어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는 네. 어떻게 똑같은 곡 연주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곡 연주해 줄 거예요? 저요? 둘 다. 전 아직 배운 게 없어서 많이. 배운 게 없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아니야.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아니야. 선생님으로부터. 그게 아니야. 알았어. 내가 선생님 이름을 호명 안 할게요. 네. 그럼 우리 캔버라 형은 다음 시간에 또 뭐 연주해 줄 거예요? 글쎄요를 연주해 줄 거야? 메이비? 좋다. 작곡해서 온다고? 역시. 알았어 역시. 아, 클래스가 다르네 우리 캔버라 형.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해요.